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아식입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내일 어떤 촬영이 있는데 이거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송 촬영이다 보니까 숙덕이들한테는 생얼로 완전 나갈 순 있지만 방송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서 생얼로 나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음영이라도 넣고 안경이라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 얼굴이 화장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든가 어중뛰게 하면은 진짜 거지 같거든요. 메이크업 연하게 하기?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어쨌든 정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섀도우를 고민했어요. 지금 이거를 쓸까? 이거를 쓸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일단 피부는 한 듯 안 한 듯이 제일 중요해. 일단 피부를 먼저 발라보자. 일단 본 거지. 이게 비비는 아니고 밤인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내 피부 같아. 선크림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평소에 막 화장 너무 뜬다 하면은 이거 바르고 그냥 경계하거든요. 컨실러로 그런 데만 좀 가려주면 괜찮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요. 라숑부 프로 클레어 아랜밤 바르면 끝이니까 별 차이가 없죠? 어머. 나의 모든 것은 다 귀찮음인가 봐. 난 진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아니 근데 나 귀찮아하고 다 하는 스타일이야. 인정해야 돼. 인정하세요. 잡티를 한번 갈아보자. 이렇게 좀 잡티를 갈아줍니다. 처음에는 각도를 바꿔봤어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을 눈썹을 또 이 방송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게 제가 연습하는 걸 찍기 때문에 또 연습하는데 저렇게 풀 메이크업을 한다고? 저게 말이 돼?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진짜 한 듯 안 한 듯해요. 아예 한 듯이 보이면 안 돼. 안 한 듯. 안 한 듯이 포인트예요. 입술은 광나는 애. 입술 건조한가 봐요. 굉장히 따갑네? 지금 빨간색 바른 게 아니거든요? 빨간색이 아닌데 되게 빨간색처럼 보여. 나 되게 연한 거 발랐는데. 이 자식이 색감을 좀 잘 못 잡네. 이거는 디어달리아는 이런 느낌이고 롬앤은 완전 파워 올리면서 내가 봤을 때 일단 그냥 실험이니까 실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해볼게요. 첫 번째 걸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보고 색이 너무 되던데? 아시죠? 음영은 계속 실험해서 그냥 쌍꺼풀로 연결해서 그려줘. 포인트라이 이게 맞나? 눈알이 꼬막꼬막 눈이기 때문에 나 음영은 블렌딩의 싸움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음영을 했더니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나쁘지 않잖아요? 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 진하거든요? 조명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카메라가 이상한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색감 별로. 이거 저도 좋아. 색감 또렷해졌어요. 근데 솔직히 누가 연습하러 갔는데 이렇게 화장을 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제일 좋아. 언더 삼각존 말이죠. 삼각존 큰일 난다고. 사람 톤의 아이라인의 느낌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블렌딩만 진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 진해요. 진하네. 보통 제가 화실은 이렇게 해서 음영한 다음에 이렇게 안경 끼고 나쁘지 않게 약간 알죠? 이게 약간 페이크 이런 느낌인데 마스카라를 찜어대잖아. 마스카라 네, 마스카라는 거 진짜 귀찮은데 그래서 제가 아예 꼬리만 올릴 수 있는 이거 진짜 티 안 나는데 근데? 내 속눈썹 아니야? 이게 팁이 있다면 속눈썹을 내 눈보다 길게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눈이 커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렇게 마스카라랑 같이 이렇게 해주고 대박이잖아. 화장한 티가 안 나요. 속눈썹 붙인 티도 안 나. 그쵸? 솔직히 아이라인은 그릴 수 있잖아. 솔직히 아이라인은 그리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nope. 될 것 같은데? 방송이니까 화장을 한 톡 좀 해봤어요. 어때요? 이거 진짜 제 화장치고 진짜 연하게 한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이거 한 5분 메이크업이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잘린 거 같아. 여기다 마스카라까지만 딱 하면은 완벽하게?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찍으면 될 거 같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 정도면 완전 데일리잖아. 그쵸?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빡센 서연석 화장을 찍어봅시다.
이 속눈썹이 과연 나와 어울릴까? 나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님 유감이고. 어 근데 티가 진짜 너무 안 난다. 그쵸 여러분? 연한 화장하기에 좋다. 이거 진짜 빡세죠? 와 이거 어울릴까? 이런 속눈썹이 그냥 나쁜데? 그냥 나빠. 센스가 안 어울려. 자기 위로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 무쌍이 하면 이런 느낌이네. 아래서 봐야 예쁘네 이 속눈썹은.